불을 가열을 해서 파의 향이 이렇게 고기 쪽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고소하고 파는 향긋하면서도 매콤하고 톡 쏘는, 그래서 정말 조합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파의 향이 살아있는 이유, 주문과 동시에 손질하는 파에 있습니다. 바로 썰어낸 파에 상추와 양배추를 넣은 다음 고춧가루, 간장 등을 넣어 버무리면 대패 삼겹살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파무침 완성!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파무침을 불판에서 노릇하게 익힌 대패 삼겹살 위에 올린 후 둘이 잘 어우러지도록 다시 한번 불판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파채를 가득 올려 마무리! 이것도 삼겹살 맛을 좌우하는 비법 레시피랍니다. 대패 삼겹살만 구워보니까 누린내도 나고 좀 물리더라고요. 양념 야채가 나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볶아보니까 누린내도 잡히고 고기 잡내 같은 것도 맛도 있고 잡히더라고요. 대패 삼겹살의 누린내를 잡기 위한 또 다른 비법 레시피. 바로 요 뿌리는 것에 있다는데요. 사장님, 그게 뭐예요? 요거는 한방 소스. 돼지고기 비린내와 잡내, 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넣어주고 감칠맛, 그런 맛이에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황기를 시작으로 엄나무에 벌나무, 감초, 당귀와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대추, 백작약, 둥글레 등 약 10여 가지 이상의 한방 재료를 넣어 조리듯 끓인 후 식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중요한 걸 넣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비법 재료라는 이것! 이건 또 뭔가요? 차가버섯 물입니다. 차가버섯? 네, 혈액순환, 항암작용. 이렇게 완성된 한약재 달인물을 대패 삼겹살을 구울 때 촥촥촥 뿌리면 잡냄새는 잡고 기름기는 쏙 빠진답니다. 이렇게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잡냄새를 한 번 더 잡아줄 파무침을 넣어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살짝 볶으면 아, 색깔부터 맛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나니 뭐 아침 7시부터 오는 손님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모, 밥 좀 볶아주세요. 아이고, 그렇죠. 있어요? 고기를 먹었다면 볶음밥은 필수죠. 상추와 김가루를 넣어 비빈 밥을 불판 위에 올려 볶아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남은 기름으로.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타닥타닥 누룽지가 살짝 생길 정도로 볶아야 더 제맛이라는 볶음밥. 어떻게 왕자로. 아우, 잘 드신다. 강릉의 숨은 맛집에서 별미를 느껴보시는